영호 이제 애들이 넷이다 보니까 앞으로 아마 이제 육아야 다 끝났고 거의 교육적인 그런 학교 교육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이제 신경들이 쓰여질 텐데 그거를 뭐 어머 혼자 다 부담하기도 상당히 벅찬 거 같고 내 생각은 그래 각자가 좀뭐 집안 살림도 있고 애들 교육도 있지만 서로 분담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서로가 노력을 해서 힘을 좀 이렇게 배분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 나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오늘 아버님 자리를 잘 만들었네. 뭐 각자가 할수 있는 방법이 우선 좀 얘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한 가지는 지금까지의 교육 방침을 중간 점검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애들을 내가 가장 많이 중요한 건 바깥에 교육의 놀이터 주체인 애들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생각이다. 놀아줬다고. 근데 엄마랑 지금 동생들이랑 같이 승주승하가 하는 지금의 규칙들 있잖아. 아침에 뭐 하고, 학교 가서 뭐 하고, 자기 전에 책 읽고 자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만족해? 아니면은, 아, 만족해?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서예 같은 거 가르쳐 주는 건 어땠겠어? 좋아요. 응? 승희는? 좋겠어요? 승희는 어때? 좋아. 그래, 좋아? 할아버지랑 너구리 이렇게 하는 거? 그럼 할아버지하고 그거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볼까? 네.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런 거 가르쳐 줘야지 너하고도 더 친해지잖아. 그렇지. 그지? 그리고 승주야, 승아야 하다 보면은 중간에 조금 적으면 피곤하고 그러면은 할머니가 읽어주고 또 도와줄게. 할머니 감정 넣어서 잘 읽어줄 수 있어. 응, 할머니가 더잘 읽어. 응, 할머니랑. 할아버지보다 더잘 읽으셔요. 응. 엄마와의 과외 시간을 속에 가족과의 추억을 좀더 채우기로 했다. 이제까지 지내면서 저는 내가 틀렸다, 잘못됐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솔직히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 생각만 가지고가 아니라 나는 충분히 공부할 거 하고 숙지하고 했기 때문에 이게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왔었어요. 근데 지내다 보니 지금 1년을 지내다 보니 아, 이게 잘못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지금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9년 동안 아이들에게 해왔던 방법 중에서 이거 정말 아니었구나라는 걸큰걸 느꼈기 때문에 조금은 계속 다른 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땐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방으로 가자. 할머니가 오랜만에 돋보기 안경을 챙겨 쓰셨다. 오늘부터 일주일에 두 번은 할머니와 함께 책을 읽기로 했다. 누구부터 읽어줄까? 아이,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셋이, 넷. 가위바위보. 이겼다. 1등. 또, 다시. 가위바위보. 2등. 가위바위보. 아, 3등, 4등. 내가 1등이야. 새 학년이 시작되던 날, 잭은 담임 선생님을 아이들의 기다린다 아빠가 어렸을 생각했어. 적에 옛날 이야기 들려주던 따분해. 솜씨가 아직 녹슬지 오늘도 않으셨다. 작년처럼 따분하겠지? 가지도 네 않았는데. 권이나 되는 동화책을 엄마가 밤마다 두발머리. 읽어주느라 아침마다 목이 속에서 쉬어 있는 튀어나오는 며느리가 거야. 안쓰러우셨던 할머니다. 장난꾸러기. 프레디도 아이들이 프레디도 다른 가족들과도 마침내 좋은 추억을 애기들 쌓게 오고 돼 앉아서 윤희 씨도 기쁘다. 애기들로 확 놓아버리자 프레디는 비틀비틀 뒷걸음질을 쳤고 잭은 교실 저쪽으로 최승아? 최승아. 앞치마를 챙겨 입은 아이들 할아버지께 글씨 배우는 시간이다. 최승아, 이건 자기들 자리로 찾아가세요. 몇년전 취미 삼아 배워두길 잘했다 싶으신 할아버지다. 자기 이름 먼저 써보는 거예요. 할아버지 성함이 뭐죠? 아니, 그따. 맞았습니다, 진정. 최재구.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너 맨 앞에 걸 써. 극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최재구, 따, 봄. 승희 해봐, 자. 찾아가. 찾아가.
서예는 예의범절을 가르치기에 좋은 도구다. 인성교육에 딱인 것이다. 또한